이번 시간에는 유코코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저의 유코코 같은 경우에는 알료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정말 발색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100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색깔,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그래서 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빡빡하게 나와서 되게 빈틈없이 발리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요 97번 별빛이 내린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은색 그라데이션이나 뭐 손님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발라줄 때 너무 발림성이 좋고 일어나는 글리터가 없기 때문에 되게 차르르 하고 누울 수 있는 그런 글리터 제형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바르기가 편하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시고 지금 여기 75번, 76번 같은 경우에는 누드핑크 중에서도 제일 너무 이쁘고 손도 하얘 보여서 손님들이 모두 다 발랐을 때 되게 좋아하는 그런 컬러로 되어 있어서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81번부터 84번까지의 이 컬러들은 좀 투명한 느낌의 그런 형광 컬러가 있고요. 여기 85번부터 90번까지는 좀 진한 형광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컬러 같은 경우나 요 컬러 같은 경우에 좀 발색을 진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밑에 흰색을 한번 원콧을 깔아주시고 해주시는 게 어떠한 제품을 사용하시든 그런 형광 컬러를 제대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하실 수 있겠고요. 이제 요런 파랑색이나 요런 같은 경우도 알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색색하게 발리세요. 흰색도 그렇지만 또 검정색 같은 경우도 엄청 진하게 발리는 그런 색깔이세요. 그래서 제가 제형을 한번 바르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52번 이렇게 52번 지적인 분홍. 이름도 하나하나 다 지어져 있어서 너무 재밌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세요. 자, 이렇게 뜨시면요. 제형이 이렇게 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색깔이 정말 진하게 나와요. 한 번으로도. 그리고 요걸 시간을 지나서 한번 볼까요? 뭐 밑에 애칭을 내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가쪽이 컬러가 없어지는 그런 뭉침 현상이나 번짐 현상 이런 것도 전혀 없으셔서 컬러 바르실 때도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형이세요. 결도 생기지 않으시고요. 여기 발랐다 저기 발랐다 이렇게 하셔도 다 자기 혼자 셀프 레벨링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네. 이상 유코코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어요.